안녕하십니까, 독스핀입니다. 지금부터 배워보실 트릭은 샤크 밴드입니다. 샤크 밴드는 오링의 한쪽 부분을 흡입해서 오링을 작게 만들면서 방향을 전환하는 트릭입니다. 샤크밴드를 하기 위해서는 손바닥보다 조금 더 작은 오링의 크기가 좋습니다. 샤크밴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네일입니다. 사실 샤크밴드는 이네일이 거의 90%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. 그래서 샤크밴드 연습을 통해서 오링을 깨뜨리지 않고 이네일을 깔끔하게 해내는 것이 이번 강좌의 목표입니다. 이네일을 하기 전에 팁을 드리자면은 오링을 뱉고 폐 속에 있는 잔여 증기를 최대한 빼줘야 합니다. 이러한 호흡법은 대부분의 스플릿 트릭에서 공통되는 호흡법이므로 샤크밴드를 연습하시면서 확실하게 자기 습관으로 만들어 두시면 정말 좋습니다. 샤크밴드를 하실 때 오링을 뱉고 입을 오링 한쪽 끝부분으로 가져가서 이네일을 하시면 되는데, 이때 오링과 입 사이의 거리감을 계속 연습을 하시면서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네일을 할 때 입 모양은 다양하게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입을 살짝 크게 했다가 작게 만들어주면서 마지막에 입을 탁 크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. 이때 이네일의 강도가 조금 부족하면은 오링의 방향이 전환이 안되고, 만약에 이네일을 너무 강하게 하시면은 그냥 오링을 다 먹어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. 샤크밴드 연습을 통해서 이네일을 할 때 오링과 입 사이의 거리감과 이네일의 강도를 잘 생각하시면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추후에 있을 스플릿의 난이도가 조금 내려갈 것입니다. 그리고 샤크밴드와 돌핀 스플릿은 조금 비슷한 모양을 띄고 있으니까 절대 그 차이점에 유념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. 이 강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강좌를 마치겠습니다. 이상 독스핀이었습니다. Keep it real. If you feel like I do right now, don't say